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셀코리아와 함께하는 크립토 모닝입니다. 5월 3일 방송 시작할게요. 저는 소피입니다. 현재 코인360 페이지 보고 계신데요. 오늘장 역시 좀 붉은색과 초록색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혼조권으로 출발을 합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48%가량 유지하고 있고요. 자, 좀 분위기가 혼조세인 가운데 조금 더 자세히 수치로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은 1%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7거래일로는 19% 상승,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카르다노, 폴카닷 등이 오르고 있지만요. 또 내리고 있는 종목들은 내립니다. 리플이 2%가량 내리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상위권 10위권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7거래일로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소리죠. 일단은 그래프도 이걸 좀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거래소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거래소의 순위, 거래 순위 살펴보시면 네, 거래량 기준으로 바이낸스가 1위, 지지닷컴이 2위, 업비트가 3위 거래량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달 차트 보고 계신데요. 이 한 달 전 가격보다는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고 나서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다 나온 반등 속에서 지금 거래 유지되고 있는데요. 과연 다시 한번 6만 달러 돌파할 수 있을지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9%가량 줄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크립토 주요 뉴스 살펴보시고 몇 가지 주요 뉴스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은행연합회가요,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자금 세탁 방지 AML 위험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해요. 특금법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좀 종합 검증 역할을 시중은행이 맡게 된 만큼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안전성 등을 살필 지침을 마련해 내려보낸 건데요. 4대 거래소는 지금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이 되어 있죠.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앞두고 은행들이 좀 부담을 떠안고 있어서 자칫 검증 결과가 어렵지 않나, 뭐 예단하기 어렵다 그런 말들을 4대 거래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년 1월부터 디지털 자산의 과세를 시작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과세는 하겠다는데 2030 위주로 반발이 심했죠.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터라서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는 이유는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해요.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파생상품 투자자 모두 다 과세를 하는데 디지털 자산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과세나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요, 가상자산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정치권에 들어가기 전에 뭐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냈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 등록할 때 뭐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제출하게 한다. 라든지 또 디지털 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서 혹시 사기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를 받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을 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줬다고 해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도권의 틀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제시를 해야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가치가 있냐 없냐를 논쟁하다가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건 좀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규제 맹목적인 규제가 아니라 좀 현실을 좀 잘 반영한 그런 규제 그리고 제도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찰리 멍거 이야기를 재밌게 다룬 칼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코인 데스크의 칼럼인데 제목이 월가의 비트코인은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 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요. 여기에 멍거에게 도지코인에 대해 묻지 않아서 다행이다. 자, 찰리 멍거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 과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 52주간 봤을 때 버크셔 주가가 50%가량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500% 올랐고 그게 멍거의 감정이 좀 더 격해진 이유다 라면서 월가에서 빠르게 투자 자산으로 채택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면 이 97세 노인에게 도지코인 이야기를 안 한 건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건 연간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월가에서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멍거의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그런 우회적인 비판을 한 거죠. 참고로 비트코인뿐 아니라 로빈후드에 대해서도 버핏이나 멍거나 엄청난 비판을 했거든요. 멍거가 조금 더 여기서도 셌습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 버핏은 로빈후드가 미국을 카지노 클럽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파란색 선이 로빈후드의 거래 볼륨입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1,3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 300만 명이 2020년 첫 4개월 동안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운영되어 온 이트레이드의 580만 소매 고객 계좌를 웃도는 수치라고 하죠. 로빈후드의 계좌 잔고는 다른 대형 증권사의 계좌 잔액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소액 투자를 많이 한다는 소리겠죠. 디지털 자산과 로빈후드를 통해 주식 거래를 나란히 비판한 두 어른, 현인으로 봐야 할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로 봐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시장 분위기와 주요 뉴스들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소식 들고 올게요. 고맙습니다.